자, 두 함수가 나왔습니다. 근데 지금 F 인버스 나왔죠? F 인버스, 일단 합성함수 자체는 뒤에서부터 계산합니다. 맞죠? 근데 합성함수긴 한데, 일단 F 인버스라는 말은 역함수 관계잖아요. 역함수가 뭔데? X와 Y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. 그러니까 F 인버스라는 말은 X에 뭐 집어넣으면 이 나옵니까? 라고 묻는 거잖아, 지금. 맞아요? 그럼 이게 1이죠, 1. 맞니? G의 1값과 R에요. 답은 3이죠.